쭈박스를 샀습니다. 이것도 숙취. 제가 이 완전 술 먹고 괜찮았던 날 요거를 먹고 가고 중간에 이거를 친구가 줘서 먹었거든요. 괜찮았어. 스타킹 하나 샀어요. 이거는 이렇게 니트예요. 니트 이거 이거 세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매했어요. 저는 거의 세일에서만 거의 구입을 하거든요. 몇 번 신제품 자라처럼 신제품 나오자마자 구매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바로 품절이 나거나 막 그러진 않더라고요. 망고 질이 안 좋아서 그런가? 너무 안 좋진 또 안 해요. 또 좋은 건 또 있어. 장단점이 매우 극명확해. 약간 얼굴색이 갈라고 안 해? 단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홀로 니트 한 샀어요. 잘못 입으면 약간 아저씨 같을 수도 있는데 잘 입어볼게요. 다녀오고 있습니다. 저 진짜 먼저 가도 돼요? 네, 가세요. 4시? 4시? 한 3시? 어떻습니까, 애들이? 제발, 제발 나는 2시면 땡큐. 이거 된장 있어? 오. 응? 따뜻하네. 안 돼야 되겠다. 땡큐. 초로 줄까? 난 좀 초로 줄까요? 땡큐. 새바닥. 새바닥, 새바닥. 아유, 잘 먹는다. 코가 새까마이 가지고. 옛날지가 아처럼 해가지고 맛있지? 응. 그래, 고 된장 고급도 물어. 된장 싱그러웠어. 맛있나? 짠짠나? 입에도 안 된다 지금. 지금 니하고 모든 메뉴를 똑같이 지금 어? 지금 계속 시험을 한다 지금. 우린 지금 내가 설사를 안 할게. 내 죄가 그 이제 거의 다 나. 아니 니하고 같이 먹으니까 괜찮은데 진짜 니 혼자서 뭐 묵기 있거나 약을 먹거나 안 먹거나. 아니 둘이 뭘 먹길래 설사를 한대. 그렇다고 내가 설사 안 한다고 나를 반역자라고. 아파도 같이 아프고 그래야 되는데 현준이는 어떻게 생각하나? 응? 아니 이거 잘 먹는다. 그래 맥주 잘 먹는다. 오늘 뭐 호강한다 오늘. 방이 너무 더러워서 지금 여기가 제일 깨끗하기 때문에 역광이지만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갔다 올게요. 가져가. 감쪽 같아? 왜? 사라지기 전에. 나중에 갔어요?
갑니다. 왜 내가 아침 이렇게 일찍부터 해놨을까? 오늘 일반 손님이겠지? 이 시간이니까? 8시 반이고요. 오늘은 대휴입니다. 연차 아니고 대휴. 제가 좀 오버 근무한 게 있어가지고 그거 받았고요. 오늘 오후는 반차입니다. 그리고 저 오늘 부산 놀러 가요. 택시? 그래도 여기 용인에서 나가려면 택시밖에 없나? 버스가 있다던데? 버스가 이제 시각을 시킨다. 주문하실 제품을 선택해 주세요. 양심사 제로코. 일반만 먼저 먹어보지. 그것마저 난 너무 맛있네. 막창도 맛있겠다. 원유는 먹어봐. 난 원유를 먹어. 너 맨날 치즈 먹어. 치즈랑 원유예요, 갈라. 너무 영롱하다. 오랜만이지. 응. 근데 나 진짜 못 만들었다. 진짜 대충 만들어졌네. 맞아. 역시 치즈보다 오니온이 더 많아. 청담 더 타이까지 있으니까 더 청담인 것 같아. 부산인 게 느껴지지가 않네. 맞아. 어우 추워. 진짜. 바닷바람이야? 아니야. 바닷바람은 저쪽에서나 맞출 수 있어. 서울 사람 같지? 이런 말 자체가. 서울 사람이잖아.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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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매 한 잔씩 먹고 네. 먹어봐요. 그렇긴 하네. 어, 여기랑 안 섞었어? 뭐, 안 섞었어? 예. 글쎄. 아, 그 엄마 왜 그렇게 전화 찾을 때 리모컨 찾았는지 알겠는. 나도. 잘하죠. 감사합니다. 멋졌나요? 우리도 어떻게 오셨나? 그래서 뭔가 부산에 행사가 있나? 아, 우리. 내가 가자 그랬어. 근데 우리가 내가 온다고 해놓고 몇 년을 안 보고. 근데 그게 모두가 다 똑같아. 실행된 거 처음이지. 맛있겠다. 오신다. 치워드리는데. 아주 그냥 체크를 확실하게 하고 있어. 원활한 구이를 위해 치워드려요. 이제 드셔도 됩니다. 네. 이거 진짜 현지인 맛이야. 여기랑 여기 근처에 본점이 하나 더 있어.
여기가 본점이에요. 여기 이거의 본점. 본점. 이런 맛 처음 먹은 것 같아. 좋아 좋아 좋아. 나 되게 호소르르 해. 그치? 캡슐이가 너무 싼 거야. 근데 나는 계속 슈가프리로 됐네. 아, 이건, 아니 이건 원래 아,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좀 깔끔한 스타일이었어. 아~ 라벨을 이용했어. 아, 이 브랜드 아, 이거 로고 로고를? 샤이. 아, 샤이? 약간 하와이에 온 기분. 이거 안 짜고 딱 내가 탁다빈한테 여기 와서 내가 한 병 먹으면은 그만 먹겠다 라고 하죠. 자기는 만취하지 않겠대.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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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방 쓰는데 싫을 수 있지. 아시는 사이예요? 이거 아, 이게 다 섭외가요? 섭외가요? 이거 사인데 저기 골목 혹시 저기가 나 시작 오래됐는데 국수 반반할 수 있어. 당면을 선택하냐 아니면 국수를 선택하냐 반반하냐. 오, 일단 만담을 못 들어서 그렇게 확 땡기진 않네. 사장님과의 티키타카가 필요해. 그게 찰진데. 해물 게 않으면 우아한 바다도 있어. 거기도 만담이 준비가 되어 있다. 그 작은 거 하나랑요. 1번이요? 네. 대선 네. 하나랑 먼저 주세요. 네. 짧게 시켜놓은 의회를 받지 않아요. 먼저 주세요. 오해를 받지 않게. 일단 시켜보고 결정할게요. 네. 의사를 표면하는 거. 세 명이서 시키기엔 조금 전쟁일 수 있는데요. 문자 시켜볼게. 그러면 사투리를 엄청 좋아하는 이거 이 사람 이쪽 사람이다. 나는 이쪽 사람이다. 엘레간트하게 가자. 가야. 근데 봤을 때 여기 이거랑 자기랑 잘 맞아. 진짜 미치겠네. 됐어. 됐어. 물 간다. 물건을 비워. 이런 걸 비우지 말고. 그럴 가능성이 있지. 와. 오늘 술 너무 많이 마셔서 사경을 헤매다가 지금 일어났습니다. 같이 온 동료분은 먼저 나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부산 왔는데. 아 진짜 왜 그러니 싫나. 저는 씻고 이제 나갈 거예요. 가서 밀면 좀 먹고 정신 좀 차려보려고요. 씻고 올게요. 나 죽을 뻔했어 정말.
스티커 아직 덜 들어온 것 같아. 잠깐 돈이 빡 안 떠져. 정말 사격을 해봤다. 단시간 안에 빨리 회복하고 또 빨리 먹으러 가야 되겠네. 빨리 먹으려. 또 자야 되니까. 또 자세가 되어 있어. 아 오늘 진짜 여기 너무 예쁘다. 약간 나 데리러 가나 봐. 난가 봐. 너무 아까 신을 많이 불렀어. 어 누가 나 불렀는데? 어 나도. 어 너도 나도 이렇게 해서. 최시오. 이거 맛있어. 천천히 먹어봤는데. 응, 천천히 먹어. 서울에 없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있었으면 나 지금 테라피에 들어가실 것 같아. Rehab. Rehabilitation. 오자마 그냥 좀 유명한 데는 사실 가보고 싶잖아. 가봐야. 그러니까 그렇게. 거기는 국민연탕이고 거기도 나 가는 집 있고. 어디 있어? 나는 수민이네. 수민은 외지인이랑 가는 거. 어디를 가야 되나요? 먼저 들어왔습니다.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아 놀 수가 없었어. 너무 아쉬워. 오는 길에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케이크를 하나 사왔습니다. 이거 먹고 쉬려고요. 그리고 언니들은 놀러 갔습니다. 아휴. 자 첫날부터 마시지 말고. 아 오늘 진짜 돈마트 갔는데 못 먹었어 제대로. 아 진짜 오늘 완전 술 각이었는데. 아 너무 아쉬워. 또 놀러 와야겠다 진짜. 오늘은 더블커터 다른거 치즈버거 커터 파운드 치즈버거 더블을 넣는다. 아우 배불려. 역시 햄버거야. 내가 많이 놓쳤지. 그녀의 포텐셜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야. 푸시 상시 충전된 카메라로 찍고 있었어야 되는데. 어? 뭐 하나 이게 썼다고 비수기 뺀 거 비수기 있잖아. 이거 옛날에 나 꼬맹이었을 때, 사회 꼬맹이었을 때 이미 이 근처 반에 반에 반도 반에 반에 반 같았는데 야 명지도 아닌 것 같던데. 잘 왔다. 공부실이 없어졌네.
내가 덜어줬어야 되는 이유. 너무 아쉬울 것 같아. 꿈만 같아. 꾸르륵 움직여서 그래서 어디를 갈지 몰랐잖아. 그게 한수한 것 같아. 근데 나중에 아 도대체 누군지 아무것도 안 알려줬다고 끌고만 댕기고 가다가 갑자기 건너! 지금이야. 어디 가라고. 그래서 어디 어느 골목에서 내가 꺾었는지 알 수 없어. 그리고 모든 스팟에서 다 이벤트가 있어. 친구를 만나고 막 단골을 만나고 모든 순간에 곰을 만나고 곰을 만나고 희한하지. 다행히 내가 알던 부산이 아니야. 용암이니까 조심하세요. 우선 그래 이래긴 이래야지. 좀 강하거든. 어제보다 강할 거야. 텀블러에 싸고 가고 싶다니까. 그 이영자 언니처럼 언니 꿈을 싸고 다니시는 거. 나랑 눈을 마주치지 않아. 나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약간 그거 같아. 화성인 바이러스 식초에 미친. 또 먹고 싶을 것 같아. 먹다 보면 어쩔 수가 없다. 자제할 줄 아니, 그게 나의 몸에 자제할 줄 아닙니다. 그래서 아빠 나 한 잔도 못 마시네. 평생을 자제하고 산다. 자제하는 게 아니잖아. 선택받지 못한 거지. 자제라고 생각하고. 선택받지 못한 거야. 모든 그 화해 권한이 좀 아빠한테. 내 요즘은 매나 매너, 비즈니스 매너 이런 책 본다. 내가 다시 한번 본다. 이 그 MZ세대의 삼요 법칙 하나. 삼요? 제가요? 아, 제가요. 제가. 왜요? 왜요? 그 다음에 이걸요? 이거를요? 이걸요? 제가요? 왜요? 내가 왜요? 안타깝겠습니다. 어젯밤에 컴퓨터 앞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부서졌어요. 제가 의자를 부신 건 처음이에요. 제가 그 의자 좀 오래 쓰긴 했는데 조금 오래 앉아있었어요. 조금 심하게. 왜냐면 제가 그때 그 의자 사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거의 수능하는 애처럼 그 의자에 앉아있었더니 얘가 운명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의자를 다시 사야 될 것 같아요.
보셨어요? 그래도 제가 기억하는 거는 출근할 때 그래도 항상 뽀뽀하셨고 잘합니다. 네, 네. 집안이 내려가서 먹어봐. 그래 먹어. 사장님 혹시 냉면? 나가고 싶어? 나갈 거야? 나가볼까? 가자. 자기야. 괜찮아. 아무도 없어. 아무도 안 와. 아이 예뻐요. 어디 가니? 손에 절대 안 잡히는 저 새끼. 그 뭐야? 너 빨리 좀 빨리. 제주도 애숭어가 도망쳤다고 좀 찍. 이래 많으면. 그 제주도 애숭어거든. 막내 애숭어가 도망친 거다. 진짜 많네. 그래서 엄청 싱싱하다. 그치, 그 숭어 사진. 대단수다, 대단수야. 지금 새벽 2시인데 갑자기 좀 앞머리를 좀 자르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자르려고요. 갑자기 잘라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자르려고. 많이는 아니고 조금만. 안 해야 되는 애들 빼. 댕강. 어? 아니야. 아니야. 그렇게 짧게 자르지 않았어. 이렇게. 이렇게 짧게 자르지 않았는데? 이렇게 삼수. 아니. 아니, 씨. 없었던 일로 해요. 그냥. 다들 지금 나오고 놀랐네. 살짝만 남긴 거 있지? 살짝만 자르려고. 못 본 척 해줘, 한 달 자로. 아니, 너무 예쁜데, 왜 그러세요? 요즘 운동을 하고 몸을 안 풀어주면은 너무 다음날이 힘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운동 갔다 와서 저는 쪄죽어도 뜨거운 물로 샤워하는 협회 회원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뜨거운 물로 샤워를 해주면서 이곳저곳을 막 풀어줘요.
그렇게 해서 잠 자고 나면은 되게 깊게 자기도 하고 다음날 일어났을 때 좀 붓기가 좀 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밤에 하는 샤워 타임이 저한테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그거를 이제 판가름하는 그런 시간이 돼서 그때 제가 좀 사용할 수 있는 꿀템들을 찾아서 오늘 소개를 좀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짜라란. 요거는 비누로 된 괄사빠인데요. 요건 타임넘버 제품이고요. 타임넘버 괄사빠 제품입니다. 흔히들 보시는 괄사처럼 생겼죠, 모양이. 근데 요게 비누입니다. 샤워하시면서 바디라인에 뭉친 곳들 사사사삭 이렇게 문지르면서 하면 너무 딱 좋아요. 제가 들고 있는 이 모양이랑 이렇게 두 가지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요즘 괄사가 유행이라서 괄사는 뭐 하나쯤은 가지고 계시잖아요. 저도 뭐 두피용, 페이스용, 다리용, 팔용 모양이 되게 다양한 괄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걸 쓸 때 되게 좀 귀찮은 부분이 로션 바르고 문질고 그 다음에 마사지 한 다음에 로션도 한번 닦아내고 그리고 괄사도 씻어야 되고 말려줘야 되고 그런 과정이 되게 귀찮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씻을 때 몸에 물만 묻히고 쓱쓱 비벼주면은 마사지도 되고 씻어주기도 합니다. 괄사 써보셔서 이거에 시원함은 너무 잘 알고 있는데 막 그런 씻고 뭐 어쩌고저쩌고 관리가 너무 귀찮으신 분들한테는 왕추천하는 템입니다. 넘버 50 소울워터는 향이 샌달우드, 머스크, 사이프러스, 우디 처돌이인 분들은 안 좋아할래 안 좋아할 수 없는 향이겠죠? 타임넘버 제품이 향이 진짜 괜찮거든요. 핸드크림도 좋고 요 괄사빠도 그 향 그대로 가지고 와서 너무 괜찮은데 괄사빠로 직접적으로 마사지하니까 샤워 후에 스파 다녀온 것 같은 향이 온종일 납니다. 몸에서 비누라 잡아서 힘있게 마사지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했었었는데 괄사빠 제품이다 보니 아주 단단해서 약간만 누르듯이 쓱쓱 밀어주기만 해도 뭉친 바디라인이 아주 잘 풀어집니다. 지금 올리브영에서 할인 세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50번 소울워터를 추천드리는데 향은 사실 얘가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세일하실 때 이 두 가지 가져가시거나 한 가지 좀 저렴하게 한번 구입하셔서 한번 사용해보시고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한번 사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거 그런 소리 하면서 봐라고 이 자식이 벌 다먹고 보래 엄마 다먹고 간다 우리 아기는 그냥 자동이래 자동 시스템 때문에 이렇게 코트에다가 안에 니트 있습니다. 안녕 가면 좋죠. 안녕하세요. 진짜 오늘 하루 동안 이 앞머리로 사람들을 많이 놀래키고 다녔더니 아 이 앞머리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게 좀 뭔가 이상한 거야. 너무 지를 다 파먹은 것 같은 느낌이 계속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 이걸로 어떻게 수정을 한번 해볼까 해가지고 혹시 여기 미용사 친구들이 있으면 좀 도움을 추사랑 아니에요. 그래서 머리 수술 조금 더 내볼까요? 어때? 머리 수술 좀 내보자. 그래 이게 지금 이렇게 이마가 훤히 보여서 얼굴이 좀 더 길어 보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왜 잘랐어요? 그러니까 왜 잘랐을까? 아니 여기를 좀 뿌리를 이렇게 내리면 어떨까? 이러면 좀 숱이 많아지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앞머리로 송송송송 자르는 거지. 아니 다 잘라요 스탑. 이거 분분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단합. 아휴 이럴 때가 나왔는데 그치? 세상 앞머리 없을 때가 훨씬 나았는데 후회는 하지 말자. 어차피 돌이킬 수 없는 후회는 하지 마. 구멍 난 곳은 잘라야 될 거야. 여기 그치 여기는 잘라야 될 거 같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이거 또 짧게 잘렸네. 그치 물어보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잖아. 그거 아니야. 나 왜 그렇게 편협한 시선으로 보세요. 다 여러분들 의견 수용해서
내 탓만 아니고 여러분도 오늘 참여하신 모든 분도 탓을 돌리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나바까지 켜고 앞머리까지 자르고 있는데 나네 맨투맨 이거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품절이 맨투맨 우리 치마 이렇게 입고 부츠 신을 거라서 양말 대충 신었어요 갔다 올게요 안녕 맞다 진짜 사야 돼 다 드셨나봐요. 네, 클리어. 아직 50분 안 됐으니까 시간을 더 주시기 바랍니다. 네. 패션도 안 드셨어요. 이거 셔츠에다가 원피스 안에 입어줬고 이 코트 입고 앞머리 여전히 이상하고 저 갔다 올게요. 안녕. 오늘은 탄수화물 폭탄이다. 좋다 좋다 딱 좋다. 아 여기 싫은데. 어, 근육빵을 먹어볼게요. 아니 요즘 이거를 왜 붙이는 거야? 아니 너무 빡치는 게 뭔 줄 알아요? 빼는 건 그렇게 드럽게 어려운데 찌는 건 드럽게 쉬워요. 지금. 근데 밥을 두 개나 드시네요? 하나. 코끼리 두.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0kg까지 쓸 때 목표. 진짜 편집될 거 왜 저래? 편집하지 마. 귀염 뻗쳐. 귀여워. 죽고 싶어? 사랑. 하이. 이렇게 보여줘. 하이. 다들 술 먹을 때 받아가지고 맛을 본 것 같아요. 정말 입에 쏙 들어갔는데 That I wanna be good for you, I do. But sometimes someone was bad for me. Sometimes someone was bad, oh, can't you see?